현빈이 사실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현미경으로 보면 아 이거 또 자꾸 이런 말 하게 돼서 죄송한데 근데 어 네. 느꼈어요. 어 예뻤어요. 아 그쵸? 아니 예뻤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파리를 오. 초파 이렇게 딱 모자 쓰고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초파리가 귀여워졌다는데 약간 다들 최면 당하셨어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초파리는 음식물 쓰레기 조금만 안 버리고 그러면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이 녀석 귀여운 녀석이지. 네. 이러면서 초스라이팅을 당했죠, 전부. 지금도 다 한 마리 이상씩 다 있지 않나요? 여기도 사실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분양한다면서요. 해외 분양도 한다고. 해외 분양도 하고 다 키우잖아요. 키우는 애들은 귀여울 수 있는데 자연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애들은 좀 아닌 것 같아. 그게 차별이에요. 출신지에 따라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음을 나누는 건 굉장히 피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걔네들도 이뻐해야 되나요? 같은 마음으로 대해줘야 되지 않나. 듣고 보니까 진짜 안 좋다. 아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출신지로 차별을 받는다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억울하고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출신지는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끊임없이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지난번에 못다한 초파리 이야기 해야죠. 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면요. 네. 이제 뭔지 기억하시죠? 어? 뭐였지? 약간 그... 알 아니라니까. 알은 다른 사진이네. 알은 내가 기억해. 알 맞아요. 아, 진짜? 정말. 제가 이럴 줄 알고 네. 약간의 복습할 수 있는 슬라이드 3개 정도 넣었거든요. 좋아요. 알 사진이고요. 배아의 특정 유전자들 염색해서 이제 형광현미경으로 찍은 다음에 흑백 네. 처리한 영상입니다. 이걸 이제 우주에 비유했었죠. 현미경으로 처음 배아 이렇게 염색해서 들여다봤을 때 되게 네. 우주 속에 별을 보는 기분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 이제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위해 시작을 해봤고요. 자, 우리의 귀여운 초파리들 다시 등장했습니다. 귀여운 거 맞아? 근데 자꾸 보니까 정들지 않으세요? 근데 않으세요? 저는 이제 귀여워요. 봐봐요. 아 진짜? 외남 자수. 아 이렇게 다 기억하신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이 암컷, 오른쪽이 수컷 초파리죠. 근데 네. 저희가 기본적인 특성은 같이 살펴봤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학명이 드로소필라 멜라누게스터라고 이슬을 좋아하고 배가 검은 녀석이다. 이슬을 좋아하는 검은 배를 가진 녀석.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살짝 얘기를 하면 뭐 저는 초파리를 연구한 건 맞는데 성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배알을, 알을 연구를 했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유전자 염색을 해서 유전자의 발현이 어떤지 어디에 변이가 생겼는지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보는 맞아요, 연구들을 맞아요,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아,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 기억나시죠? 배통통. 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계가 어딘지 여러분들은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생긴 게 귀여운 것도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해명하지 못하고 끝내가지고 저는 배통통 애벌레를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끝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배통통 단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은 드디어 비로소 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왼쪽은 갓 낳은 알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알 껍질에 쌓여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럼 내부에서 변화를 겪는다는 얘기는 뭔가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배운 사람들이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생물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뭐가 변하는 건지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장기가 생기는 게 아닐까? 장기도 생기고 기관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그런 근본적인 데에는 우리가 DNA라고 불리우는 유전 물질이 뭔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네.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있겠구나. 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린 이제는 알아요. 오늘 뒤에 말씀드릴 여러 연구자들은 DNA의 존재를 몰랐어요. DNA도 몰랐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지.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다 해도 물론 이거는 나중에 현미경 발달돼서 알 거지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상상에 맡기는 영역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하다가 보면 막힐 수밖에 없고 어떤 때로는 그걸 설명해서 뭐 설득하기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이제 옛날
단계고요. 네. 오늘 그래서 설명드릴 내용은 지금은 우리가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발생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생물의 변화의 기저에는 DNA가 어떤 식으로 뭔가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알려져 있지만 그걸 몰랐던 시절에 그럼 어떻게 저런 거를 연구를 했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저런 배통통 당의 그림이 왼쪽이에요. 네. 가장 왼쪽에 있는 모습이고 마디마디마다 명칭이 써져 있는데 T로 시작하는 데는 가슴 부위고요. 우리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슴 부위는 T1, T2, T3라고 불리우는 세 개의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업도미널이라고 하는 복 부란 뜻이에요. 배. 네, 그렇죠. 그래서 A1부터 AA까지 8개의 차절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배통통 단계의 그런 차절이 나눠진 건데 그게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성체 초파리에서 그 위치 배열이 그대로 넘어가서 발달이 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머리는 똑같이 핑크색으로 그다음에 가슴 체절은 녹색으로 그다음에 배 체절은 약간 주황빛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죠. 네. 그리고 잘 보면 가슴 체절에는 뭐가 생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머리 체절에는 뭐가 생겨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머리 체절에는 지금 눈, 네. 거드미, 그 다음에 주둥이 이런 네. 구조들이 잘 생겨야겠죠? 네. 그 다음에 가슴 체절에는 보면 T1에는 첫 번째 가슴 체절에는 앞다리 첫 번째 다리, 그다음에 두 번째 체절에는 네. 가운데 다리, 네. 그리고 날개. 그다음에 세 번째 가슴 체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쌍다리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곤충을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날개는 두 쌍, 뭐 다리는 세 쌍. 이거 초등학교 때 가장 거의 초기에 배우는 과학이나 맞아요. 마찬가지인데 아무데나 달려있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정해진 위치에 그 녀석이 생겨나야지만 제 기능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발생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도 역시 우리는 지금 결과로서 그림을 먼저 본 건데요. 네. 아까 그 사진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이제 암컷 초파리와 수컷 초파리 그림이 나와 있고요. 아래에는 뭐냐면 이 친구들의 성 염색체가 나와 있습니다. 아, 쟤네도 네. XXXY네요. 맞습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걸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처럼 XX를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수컷은 하나는 긴 X 염색체와 하나는 그보다 짧고 뭉툭한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파리는 염색체가 총 4쌍인데 3쌍은 상염색체, 그다음 네. 나머지 한 쌍이 이런 식으로 성염색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 4쌍밖에 없어요? 네. 4쌍밖에 없어서 연구가 굉장히 또 많이 된 면이 있죠. 우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파리를 우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초파리의 아버지, 초파리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과학자를 오늘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토머스 모건이라고 합니다. 모건은 이제 우리한테는 초파리 유전학자로 네. 알려져 있는데 처음부터 모건이 초파리에 관심이 있었다거나 유전학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래요. 네. 사실은 초파리를 제일 먼저 실험 동물로 사용했던 건 1900년도에 윌리엄 캐슬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도 사실 초파리를 연구하진 않았고 다른 거 연구하고 했는데 보통 교수님들 요즘도 그렇지만 연구를 하다가 학부생들 교육도 하셔야 되잖아요. 강의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학부생 대상으로 해서 뭔가 실험 과제 같은 걸 주고 연구 과제를 주고 싶은데 그냥 큰 동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학사 일정 안에 실험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우리가 그렇지. 마치 랩미팅이 안 끝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게 뭐 마땅한 거 없나 하다가 초파리 아 이거 짧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학생 연구로 최고지.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연구하는 용도로 이제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초파리가 막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조금조금하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점점 뭐가 대두가 되냐면 유전학이라는 것이 그쵸. 다시 조명을 받게 돼요.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맨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완두콩. 그렇죠. 맨델이라는 분이 이제 완두를 여러 차례 여러 세대 오랫동안 재배하시면서 3만 그루 이상을 재배하셨다고 알려져 있던데 와. 그걸 하면서 이제 나름의 어떤 규칙을 발견하셨죠.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혀 있다가 그게 이제 재조명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 몇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식물학자가 있는데 각각 뭔가 다른 식물을 연구하다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비슷한 원리 어디서 봤는데 하고 찾다가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던 맨델의 논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식물학자가 네덜란드 출신의 더프리스라는 더프리스. 과학자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드프리스라고 배웠어요. D이에요? 야, 그 네덜란드의 많은 이름. 맞습니다. D. 그게 아니라 더프리스. 이제 그분이 이제 맨델을 재조명하면서 이제 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전에는 유전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네. 현상은 알겠어.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사람은 사람을 낳고 완두에서 완두가 나오고 네. 뭐 개는 개를 낳고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죠. 왜 why? why? 1 더하기 1은 2인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 가장 당연한 걸 증명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때 옛날에 맨델이 나도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왠지 세대를 거듭하면서 뭔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논문에 썼었어요. 뭔진 모르지만 어떤 입자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게 뭔가 전달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설명을 썼었고 이제 네. 그게 묻혀져 있다가 이제 재조명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재조명을 받게 된 계기가 또 있었는데 한편에는 또 생물학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학자 중에 한 분, 또 다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진화를 유명하시죠? 진화에 대해서도 사실은 온전히 생물학자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일어나는 걸 실제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장기간으로 일어나는 거는 연구하기도 불가능할 것 같고 이런저런 맥락으로 사실은 이제 엄격한 실험 생물학자들은 아, 저거는 그냥 상상이 아닌가. 술만 좀 마시면 종을 초월할 수 있다. 아 맞네요. 기가 막히네요. 아, 네. 와, 감동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다윈 저리 가라였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맨델 등장합니다. 완두를 수도 없이 이제 교배하면서 이분이 발견하신 규칙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근데 기억을 되살려서 잠깐 뭐 복습 겸 보시죠. 맨델이 주장했던 것들 중에 알아낸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죠. 부모 세대에서 두 가지 대립 형질이 있으면 잡종 1대, 그러니까 자손 1세대에서는 둘 중에 한 가지 형질만 나오는 걸 관찰을 했는데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우성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자손 1세대에서 표현형으로 나온 형질을 우성. 그 다음에 표현형으로 나오지 않은 형질을 우리가 열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한 번 더 이제 교배를 하고 나면 분명히 잡종 1대에서는 없었던 주름진 완두가 갑자기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뭐라고 알 수 있냐면 아 주름진 완두를 결정하는 저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가 발현이 되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당시 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라는 개념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전달이 되는 것 같다. 그 뭔가 입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여기에 보면 이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가 여기 다 있나요? 아 여기는 이제 둥근 완두들인데요.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저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말려서 말려서 보는 거예요. 저걸 건조시켰는데 매끈매끈한 껍질이면 둥근 완두고 네. 그러니까 건조시키면 굉장히 쭈글쭈글해지는 완두가 있거든요. 걔네가 주름진 완두입니다. 말려야 되는구나. 말리지 않으면 전부 다 둥근 완두로 보여요. 야 그러면은 한 번 더 하셨네요. 말리시기까지 하셨네. 아 그렇죠. 그래서 오븐에 넣고 이제 건조시켜가지고 관찰을 하고 항상 궁금했어요. 나는 주름진 완두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려야 알 수 있습니다. 당하고 결합하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유전자를 알아서 하는 얘기고 그 당시에는 이제 관찰만으로 구분을 했던 거죠. 이제 맨델이 관찰했던 건 사실은 이제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일곱 가지 형질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면은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그다음에 노란색 완두, 초록색 완두, 그다음에 완두 콩이 아니라 콩 깍지에 대해서도 구분을 했는데 그것도 녹색, 노란색, 통통한 거, 납작한 거. 그다음에 꽃을 관찰했는데요. 완두를 키워보면 얘가 사실은 이제 감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로 막 자라는데 네. 얼만큼 자라고 나면은 꽃이 이제 맺혀요. 그리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는데 어떤 개체들은 그 줄기의 가장 끝단에만 꽃봉오리가 달리는 개체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측면이라고 해서 가지가 잔가지가 나와 갈라지는 거기 측면에만 꽃이 매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요것도 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됐다는 거죠. 우성과 열성으로. 그 다음 키가 큰 완두, 그다음 키가 작은 완두. 키 작은 완두는 키워보면 진짜 다 자라도 굉장히 미약 한 30cm 정도밖에 안 자라더라고요. 저 그런 것도 있고 나 이제 마지막에 꽃의 색깔 보라색 꽃이 있고 하얀색 꽃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일곱 가지 형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맨델이 조사했던 일곱 가지 대립 형질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맨델이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형질들이 꼭 저렇게 우성, 열성 이걸 딱 두 개밖에 갈리는 대립 형질을 가지기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맨델은 그냥 그 완두를 열심히 키웠을 뿐이고 다
다른 식물을 같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완두에 대해서만 꾸준히 한 것뿐인데 운 좋게 맨델이 관찰한 특징이 전부 다다? 두 가지밖에 없는 대리평질이었던 거예요. 진짜 운 좋은 거네요, 그거.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래요? 결론 내리라고. 아, 그렇네요. 실험체를 잘 만났죠, 맞아요. 맞아요. 럭키 비키? 아, 맞아요. 이제 드디어 이 맥락에서 우리의 이제 모건 아저씨가 나옵니다. 모건은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토마스 모건인데 집안이 되게 좋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외가 쪽이 미국 국가의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 이야. 그리고 막 대대로 막 명망 있는 군인 막 사업가 그다음에 뭐 변호사 배출이 됐던 그다음 굉장히 수재였대요. 20살에 학부를 졸업했고 그래서 대학원을 갔다라고 하죠. 모건이 처음에 이제 연구했던 분야는 사실 유전학이 아니었고 네. 모건이 처음에는 뭘 연구했냐면 대학원에서 박물학이라는 분야 있잖아요. 아~ 네. 거기에 가까운 분야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분류학인데 돈 많으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박물학을.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것저것 수집해야 되니까. 아 맞네. 또 요즘엔 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진에서 보면 바다거미라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거미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있는 사진 두 장이 네. 바다거미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바다에서 살아요. 네. 그리고 사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바다에서 해저 쪽에 네. 살죠. 수심이 깊은 데 사는 것도 있고 얕은 데 사는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름이 바다거미잖아요. 그 당시에 미스테리했던 건 이제 바다에서 발견이 됐고 다리가 길고 많으니까 거미랑 비슷해.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분류에 넣을지를 고민을 했다고 해요. 거미에 넣을 건지 바다 생물에 넣을 건지. 맞아요. 거미로 넣어야 할지 아니면 개로 넣어야 할지 이를테면. 아~ 갑각류랑 또 닮았죠. 약간 그 영덕대게 이런 거랑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게 아직 애매한 상황에서 모건의 연구 주제가 그거였대요. 근데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게 개가 아니라 거미에 더 가깝다. 거미에 더 가깝다. 사실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흥미를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다른 과학자들이나 다른 랩의 연구자들이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뭐 저쪽 랩에는 막 실험 생물학 하는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흥미를 느낀 거예요. 재미있어 보이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유럽의 연구소, 동물학 연구소 구경도 가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되는데 되게 빨리 교수가 되잖아요. 25세 교수가 되는데 교수가 되면서 나는 뭘 연구하면 좋을까 뭐 이런저런 거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 재생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재생? 신체가 일부가 뭐 손상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재생이 되잖아요. 조직이 네.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지렁이 사진이 네. 있습니다. 환영동물이긴 하지만 잘랐다가 다시 붙여놓으면 연결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렇지. 한 줄로 돼 있으니까 내장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피부도 사실은 하다못해 살짝 상처가 나면 이제 아물잖아요. 왠지 지렁이는 우리보다 더 부드러운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생이 네.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 모건 씨가, 모건 선생님이 수많은 지렁이들을 가지고 달라봅니다. 잘라서 붙여서 이제 실로 좀 꿰매고 꿰매게 수술하듯이 실로 봉합을 해놓고 얘네가 재생이 잘 되는지 네 재생이 잘 되는지 관찰을 한 거죠. 네. 다양한 시도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를 잘라서 서로 붙였을 때 재생이 잘 되는지 이것도 알고 싶었고 혹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두 마리 이상이 있었을 때 잘라서 머리랑 머리끼리 연결했을 때 재생이 되나? 꼬리랑 꼬리끼리 연결했을 때 재생이 되나? 아니면 중간중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다양한 조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조합이 웃긴다.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해봤대요. 선생님 너무 슬프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렁이 차라리 죽여줘. 저 안에서도 지금 피디님 난리 나셨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봤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재생이 안 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수술이 잘 생각보다 잘 안 됐고 손기술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랬는데 그 성공한 게 한 종류가 있었대요. 다른 거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나마 조금 잠깐이나마 산 게 꼬리랑 꼬리끼리 연결한 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였다는 거죠. 좀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걔네도 이제 오래 버틴 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죽긴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꼬리랑 꼬리를 붙였는데 좀 살았어. 꼬리만 두 개 있으니까 혹시 이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일단 살린 다음에 한쪽 끝을 잘라보자. 그럼 혹시 거기가 머리로 자라나진 않을까? 플라나리아처럼. 아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꼬리를 붙이고 했더니 양쪽 다 꼬리라서 얘가 더 이상은 생존이 어려웠던 거죠. 왜냐면 머리 쪽이 있어야지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한쪽을 좀 제거해주면 알아서 머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잘랐는데 또 다시 꼬리가 생겼대요. 꼬리는 생겨요? 생겨요? 꼬리는 생겼대요. 놀랍죠?
아니 그러니까 꼬리를 자르니까 꼬리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자르려고 봤더니 여기가 다시 꼬리로 재생이 되더래요. 오. 어디를 자르면 붙고 어디를 자르면 꼬리가 새로 나오는구나. 즉 안에 내부적으로 뭔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의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있는 곳은 재생이 가능하겠다. 어. 그런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물론 증명하진 못했고 지렁이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제 뭔가 화학물질이 내부적으로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는 그 특정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있는 곳은 재생이 가능한데 그 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면 재생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어. 것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쿨하게 다른 걸로 돌아서요. 그러다가 돌아선 게 바로 초파리. 초파리. 드디어 이제 등장하는 게 우리의 초파리입니다. 모건이 초파리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걸 연구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진화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오. 진화. 다윈의 어떤 자연 선택설이나 다윈의 주장에 대해서 모건은 비판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물질이라도 있고 뭔가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고 시간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지. 근데 이거는 실체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자연 선택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묘한 변이들이 이제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더 생존에 유리한 것들이 살아남아서 그게 이제 진화가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미묘한 변화의 가치에 대해서 당시에 또 논란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미묘한 변화만 일어나면 그게 생존에 영향을 주기나 할까?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이전보다는 이게 더 생존에 유리하지 이게 되는데 진짜 조금 변화한 거예요. 예를 들어 털이 원래는 한 3cm였는데 2.5cm가 됐어. 근데 이게 생존에 영향을 줄까? 막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생물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모건은 이제 이걸로 한번 해보자. 초파리는 세대도 짧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 세대를 빨리빨리 키워낼 수 있으니까 할 수 그렇죠. 있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을 데리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항상 대학원생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설정을 하냐면 빛을 네. 완전히 차단한 암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초파리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학생이 키워서 49세대까지 교배를 했대요. 오, 한 1년 좀 넘게 키웠네요. 아 이제 부모 세대부터 그렇죠? 몇 달에 걸쳐 키웠어요. 키우고 나서 이제 기대한 건 뭐냐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키우면 눈이라는 게 퇴화되지 않을까. 아, 49세대 정도면은 그럴 수 있겠네. 그쵸? 치밀하게 설계를 하긴 한 게 보통 초파리가 빛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걸 모건이 이렇게 캐치를 했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실험을 이제 설계를 한 거거든요. 49세대에서 태어난 녀석들은 시력이 약해져 있거나 눈이 좀 작아졌다거나 뭐 사라졌다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 봤는데 여전히 빛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고 눈도 멀쩡히 달려있어. 49세대인데? 응. 틀렸네. 틀렸네. 허! 내 1년. 아, 허옹. 내 1년. 하정님이 완전 동화가 됐는데요? 네. 대학원생 눈이 태양이 된 거 아니에요? 오, 너무 슬프다. 예? 제가 졸업을 못한다고요? 맞아요. 못했어요. 그 학생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재빨리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죠. 아, 그러다가 우연히 뭘 발견했냐면 이제 눈이 사라진 돌연변이 찾지 못했지만 눈이 흰눈인 돌연변이를 찾게 됐어요. 이 흰눈이 나온 애는 그 암실에서 키운 거랑은 상관이 없긴 한데 초파리를 관찰하다가 빨간 눈이어야 되는데 어느 날 흰눈 수컷을 한 마리 발견을 한 거죠. 어떻게 아시겠어요? 왜 흰눈인지. 맞아 맞아. 사람도 가끔 돌연변이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흰눈이지를 보고 일단은 이제 처음 한 생각은 얘 왜 흰눈이지? 이건데 진지하게 생각을 한 게 이게 만약에 유전적인 어떤 변이에 의한 거라면 이게 자손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모건이 칼 샅샅이 뒤져가지고 흰눈을 세 마리를 찾았대요. 교배를 해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왼쪽은 야생형 빨간 눈, 오른쪽은 흰 눈. 네. 흰 눈이 사실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현미경으로 보면 아유 또 자꾸 이런 말 하게 돼서 죄송한데 근데 네. 느꼈어요. 어. 예뻤어요. 아, 그쵸? 아니. 예뻤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먼저 보여주죠. 첫 번째 슬라이드. 아까 예뻤죠? 이거 일단 이걸 봐요. 이걸로는 사실 예쁘다는 느낌은 잘 안 올 수 있어요. 이건 맞아요. 그냥 남이 찍은 사진 화질도 별로 안 좋고. 얘는 진짜 예뻐요. 근데 이게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 느꼈냐면 현미경으로 초파리를 보는데 맨날 빨간 눈만 보다가 흰 눈을 탁 봤는데. 진짜 예쁘긴 하더라. 쟤는 그리고 좀 얘가 매끈매끈하니 되게 곱게 자란 것 같고 공감 못하시나요? 아직? 저는 곤충과는 많이 아직 친해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노력해볼게요. 네. 아무튼 흰눈이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교배를 해봐요.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보시면 이게
맨델 방식으로 교배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맨델의 가정에 따르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왼쪽을 보시면 빨간 눈 암컷이랑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하얀 눈 수컷을 교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하얀 눈을 암컷, 빨간 눈을 수컷으로 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사실은 뭐 지금은 우리가 랩미팅이고 워낙 다들 잘 아시니까 결과까지 한 번에 쫙 띄웠지만 사실은 완두랑은 다른 점이 완두 같은 경우에는 꽃 하나에 암술 수술이 있고 그렇죠. 맨델이 어떻게 교배를 시켰는지 보면 붓을 가지고 저 수술에 있는 꽃가루, 화분을 이렇게 묻혀서 암술머리에다 이걸 묻혀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배를 시켰거든요. 네. 자가수분, 타가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즉 양성이 모두 한 꽃 안에 있기 때문에 교배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암수라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어떤 걸 암컷으로 하고 어떤 걸 수컷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이제 자손 1세대 결과입니다. 그냥 봐도 왼쪽과 오른쪽의 결과가 다르죠. 네. 재밌는 거는 이제 왼쪽에 하얀색을 수컷으로 썼을 때에는 네. 자손 1세대가 전부 다 딱 빨간 눈만 나왔대요. 네. 여기까지만 보고 끝냈으면 아 뭐야 쟤 그냥 유전 아닌가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을 봤을 때는 이제 암컷을 하얀 눈으로 했는데 밑에 자손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거는 하얀 눈의 수컷만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에 굳이 넣진 않았지만 모건이 2세대 교배를 해봤어요. 네. 2세대 교배를 해봤더니 왼쪽 세트에서도 흰눈 자손이 나왔고 오른쪽 세트에서도 흰눈 자손이 나왔다. 그래서 뭐 개체수도 세고 비율을 정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어떤 걸 흰눈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즉 성별에 따라 의존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구나. 결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유난히 수컷에서만 흰눈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몇 세대를 교배를 하고 또 다른 개체끼리 교배를 해보고 여러 차례 이제 교배 실험을 해봤는데 어느 쪽으로 해도 초파리 자체는 흰눈을 가진 비율이 수컷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당시 연구됐던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교배 실험이 초파리로만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네. 다른 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으로 이런 교배 실험을 해봤는데 다른 종들 중에서도 성별에 따라서 어떤 성별에서만 특정 형질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이런 사실들을 조합해서 모건이 정리를 한 게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유전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의 정체가 바로 앞서 이제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던 성염색체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도 유전병이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여성의 X 염색체 유전병이 갖고 있는 사람이 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X 유전체가 하나가 있고 또 X잖아요. 네. 그 정상인 X 때문에 그 유전체의 병이 발현이 안 되는데 남자는 X가 하나잖아요. 네. 그 유전이 가면은 그 유전병이 발현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압도적으로 남자들한테 그런 유전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별에 따라 다르게 유전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 그런 걸 묶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성 유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항성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이제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염색체로 유전되는 게 있고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맞아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건 실험과 관련이 있는 게 성염색체 유전과 관련이 있고 그 중에서도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잖아요. 성염색체 중에 그 중에 이제 X염색체 유전에 관련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X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토파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X를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죠. 엄마 같은 경우는 아빠 같은 경우는 X랑 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자손이 딸이라면 나머지 X 하나는 무조건 아빠한테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들이라면 Y를 아빠한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예측이나 유추를 할 수 있고 확률적으로 계산 해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제 수능에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말로 말씀드린 걸 한 번에 정리한 그림이 이겁니다. 앞에 그림이랑 뭐가 다르냐면 그 당시에 모건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염색체상으로 이제 이리저리 전달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얘기하진 못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유전자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고 그러니까 암컷에는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수컷은 이렇게 배열이 되어
되어 있으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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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그 그림으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로 모건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아. 1933년에 네. 노벨상을 받으셨고 모건이 대단한 건 뭐냐면 훌륭한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키워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노벨상을 많이 받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모건의 제자들. 모건 라인. 아 모건 라인. 초파리 유전아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모건이 이렇게 물꼬를 텄고 네. 거기에 이제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다양한 학생들이 지도를 받으면서 초파리 유전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세 분 정도를 우리가 더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기 노벨상 많이 타셨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야, 그 솔베이 회의급이네. 근데 왜 안 알려진 거야? 아. 사람들이 초파리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이게 수많은 돌연변이들인데요. 모건은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반성규정 밝힌 이후에 돌연변이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공의 주역이 흰눈 돌연변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또 다른 돌연변이를 찾기 시작한 거죠. 또 다른 돌연변이가 있다면 내가 유전의 비밀을 더 많이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날부터 정말 진짜 관벽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돌연변이를 찾아요. 그때... 그 변이를 찾는 사진들이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뒤에 한 장 넣어놨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것들이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들입니다. 보면은 눈 색깔, 날개, 날개도 형태도 약간 이상하죠? 네. 위로 휘었죠? 그렇죠. 여기는 네. 위로 휘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못 날아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뭐 털에 이상이 있거나 눈에 이상이 있거나 즉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들, 외형적으로 저렇게 큼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육안으로 결국은 찾아내요. 네. 모건이랑 그다음에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변이체를 찾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찾아가는 와중에 한 제자가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모건의 제자 중에 영특하기로 소문났던 제자입니다. 스타티번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모건의 가장 훌륭한 점은 스타티번트를 제자로 두었다는 점이다. 와,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영특했던 대학원생이라고 합니다. 예. 네. 저분은 사실 뭘로 유명하냐면 네. 옛날 교육과정으로 졸업하신 분들이 염색체 지도라는 개념을 배우셨을 수 있어요. 즉, 당시 DNA는 몰랐어요. 근데 유전자라는 존재와 염색체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건도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염색체가 유전에 관여한다고? 저거 너무 단순하게 생겼는데 게다가 유전자가 염색체 위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생물학자들이 등장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시큰둥했어요. 왜냐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생명은 좀 더 복잡하고 유전이라는 현상은 더 복잡한 기작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염색체 위에 일렬로 유전자가 배열되어 있다는 게 사실 선뜻 믿기지는 않는다. 네. 그런데 저런 수많은 돌연변이들을 이제 관찰하고 교배 실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영특한 제자가 무슨 제안을 하게 되냐면 유전자 지도를 그릴 수 있겠다. 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